초콜로 김가영 대 다비드 마르티네스와 백민주 선수가 경기를 펼칩니다. 혼합복식 9점제 스카치 더블 방식입니다. 초콜로가 라운드 초반에 페이스가 좀 좋지 않다가 최근에 좀 살아났어요. 어제에도 나와서 황득희 권바레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던 초콜로 김가영 조합인데요. 초콜로 선수는 5 쿠션. 성공. 네. 네, 좋습니다. 정확하게 내공이 먼저 빠져나오는 두께, 그리고 일목적구가 이목적구 쪽으로 가지 않을 정도의 얇지 않은 두께를 네. 쳐내면서 정확하게 맞춰냈습니다. 그리고 앞돌리기. 두께를 잘 써야 또 길게 뽑아낼 수 있겠죠? 이거 너무 얇게 쳤나요? 아. 아. 이거 보는 김가영의 두께였는데 이번에는 또 그렇죠. 아쉬웠네요. 이제 뭐 짧게 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두께가 네. 워낙에 또 너무 얇아서 지금. 예, 정확하니까. 아,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얇게 칠수 있느냐의 문제였는데 너무 얇아서 득점이 안 됐던 김가영. 다비드 마르티네스 선수는 리버스 공격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 굉장히 많이 꺾어놨는데, 와, 이게 회전 살면 아, 이게 회전이 살아도 각이 안 맞을 것 그래요? 같은데요? 아, 너무 깊게 아, 들어갔네요. 너무 깊었습니다. 잘 쳐서 득점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나오는데 지금은 잘 쳐서 득점 안된건 아닌가요? 뭐, 잘 사실은, 치면 득점이 예, 돼야죠. 뭐, 네. 지금은 많이 끌렸습니다. 네. 네. 너무 많이 끌려서 지금 네. 위쪽으로 많이 왔다가 내려갔죠. 위쪽으로 많이 온 거에 비해서는 잘 내려간 네. 건데, 그렇다고 해서 뭐 완벽하게 쳤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습니다. 또 찬스를 주고 말았습니다. 초콜로 뱅크샷 기회. 자, 요런 뱅크샷은 성공해 줘야죠. 네. 오, 조금은 불안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3대 0으로 앞서갑니다. 초콜로 선수는 퍼쿠션으로 좀 정확하게 맞추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이게 빨간 공이 먼저 맞았습니다. 그래도 2라운드 초콜로가 좀 부진하다고 해도 승률은 가장 높네요. 그렇죠. 6승 4패. 아, 승수 가장 높고 그래, 승률도 지금 상위권. 승수가 네. 그렇죠. 이게 김가영에서 지금 계속 끊기고 네. 있어요. 흐름이 이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김가영이 해줘야죠. 김가영 선수도 5 쿠션에 뒤돌리기를 선택한 것 같은데, 네. 아, 이게 조금 두껍게 맞은 것 같네요, 일단. 두껍게도 맞았고, 회전 전달이 조금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네. 백민주. 되돌아오기. 방향이, 짧은가요? 아. 아, 살짝 넘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르티네스와 백민주가 아직 득점하지 못하고 있고요. 초콜로 김가영은 초콜로가 지금 석점을 다 기록을 했습니다. 뱅크샷 하나와 단타 하나. 이것도 뱅크샷이 가능합니까? 원뱅크 걸어치기 라인을 네. 체크했습니다. 걸렸고요. 걸렸는데요. 이게 회전력으로 점이 천천히 됐습니다. 갑니다. 초콜로 혼자 지금 5점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 김가영이 가세하면 금방 끝날 것 같은 분위기죠. 그렇죠. 원뱅크 걸어치기. 지금 5점 가운데 뱅크샷이 2개. 4점을 뱅크샷으로 기록하고 있는 무란나지 초콜로.
되돌리기를 짧은 방향으로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짧게 들어가면 방향이 좋습니다. 네, 성공. 상대가 0점인데 초플로 김가영이 6점째 기록했습니다. 네, 조카가 초플로 김가영 화이팅. 어우, 정성스럽게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응원을 하고 있군요. 김가영 선수의 조카가 아주 정성스럽게 또 응원 도구를 준비했습니다. 저거는 이제 정말 한 땀 한 땀 다 본인이 크레파스로 네. 그린 거잖아요. 옆 돌리기로 갑니다. 딱 테이블 절반 쪽에 이목적도 위치했습니다. 네, 좋아요. 네, 조카의 부인도 응원을 펼치고 카메라가 오면 조카가 지금 방송을 알아요. 카메라는 초콜릿 부인으로 갔는데 또 스케치북을 들어서 열심히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7-0 분위기는 뭐 금방 끝날 것 같은 분위기로 진행되고 있어요. 옆돌리기 배치를 또 받았죠, 김가영. 살짝 밀렸는데 아 이렇게 밀리면 좀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거죠? 네, 그렇죠. 네네. 또 일반적으로 분리를 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강한 임팩트를 써야 했는데 네, 분리가 안 되고 밀려버렸군요. 그렇죠. 그 뜻은 결국에는 당점이 높았다라는 네. 뜻이겠죠. 낮춰야 이게 밀리지 않고 분리가 됐을 텐데 자, 마르티네스 첫 득점 기회 성공. 이렇게 되면 또 몰라요. 이 4세트가 이제 9점 스카치 더블 방식입니다. 마르티네스가 이제 2점짜리로 일단 추격합니다. 아직 조금 멀어 보이긴 한데요. 여기 이제 이 득점 이후에 다음 배치가 어떻게 서느냐가 또 중요한데 마르티네스와 백민주가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흰 볼이 백민주의 볼. 아, 노란 볼은 지금 단 장쿠션에 붙어 있고 옆돌리기 노란볼의 오른쪽으로 옆돌리기인가요? 아, 옆돌리기를 사용은 하지만 아, 이거 키스가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키스는 일단 잘 빠졌고요. 이게 분리가 아, 되나요? 두 번째 키스가 도와줄 네. 뻔했는데 쉽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확실하게 저 키스 빼면서 이제 분리도 돼야 되는데 그렇죠. 부담이 됐을 수밖에 네. 없었던 상황이고 지금도 얇게 친다고 쳤지만 생각보다 아슬아슬하게 빠졌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았다라는 뜻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렇습니다. 상황이었다라는 것 같습니다. 쿠션에 붙어있고 두께를 또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초클루가 이제 득점을 해주느냐 이번 이닝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리버스 공략인데 아 요거 쉽지 않죠. 네. 조금 많이 내려갔습니다. 리버스 공격을 시도했는데 장장을 맞고 조금 많이 내려갔죠. 그래서 네. 아쉽게 득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배치가 이제 흰볼이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또 이제 두 점짜리가 가능한가 이렇게 두 점짜리 가능합니다. 네. 마르티네스 선수는 지금 투뱅크 넣어지기 각도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거 성공하면 또 바짝 따라 붙습니다. 두 점짜리 성공했어요. 아, 정확하게 걸립니다. 아, 상대가 이제 초콜루가 두 점짜리 두 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점수를 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는데 지금 두 점짜리 두 개가 나왔어요. 또. 그렇죠. 또 정확하게 투뱅크 샷의 라인을 잡아냈고요. 네. 지금 이게 모이게 되는 결과로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 빨간 볼과 노란 볼이 같이 이동하고 있거든요. 모였어요. 아, 포쿠션 라인에 뱅크샷을 치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출발 지점도 나쁘지 않아요.
이거 성공하면 이제 한점 차까지 따라붙게 되는데 뒤쪽으로 네, 걸렸어요. 걸렸습니다. 오, 뱅뱅뱅. 아, 분위기가 또 묘해졌네요. 백민주 선수가 속도감을 조금 사용해서 네. 자칫하면 길어질 뻔했는데 그렇죠. 이게 파고들어가면서 아, 네, 좀 그렇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또 득점이 됐습니다. 깜짝 놀랐던 백민주. 7대 6. 분위기가 완전히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상황이 또 만들어지는군요. 빗겨치기. 마르티네스. 아, 이게 괜찮을까요? 회전력이 없으면 퍼질 수 회전이 있지만 터져주나요? 네. 아 여기에서 멈추네요. 턱밑까지 추격을 했는데 동점과 역전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카드 하나페이 쪽도 약간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렇죠. 네, 됐어요. 충분히 지금 긴장할 수밖에 네. 없고 여기서 회전이 풀렸죠. 지금 이제 하나카드 하나페이에게 주어진 배치가 편하진 않습니다. 지금 빨간 볼 빗겨치기를 칠수 있는데 평범한 빗겨치기는 아니기 때문에 네. 키스가 제거되려면 생각보다 두께를 두껍게 쓰면서 회전력이 억제가 돼야 되거든요. 벤치 타임아웃을 요청했네요. 두 선수 다 지금 그 라인을 체크하고 있고 키스가 빠진다라는 거는 일단 초콜릿 선수가 확신을 줬는데 두께가 생각보다 두꺼워야 되고 강한 속도가 사용되면 안 되고 적은 양의 회전이 사용이 돼야 됩니다. 김가영. 빨간 볼 빗겨치기 라운드를 두껍게 그리면서 들어가는데요. 네, 성공. 만들어냈습니다. 중요한 득점을 해냈습니다. 김가영. 8대6. 세트 포인트. 이제 초콜루가 마무리를 할 타이밍입니다. 노란 볼이 초콜루의 볼인데요. 뒤돌리기 대회전이 나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세트 포인트 얇게 공략했어요. 천천히 빨강 쪽으로 네. 진행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초콜루 선수가 마무리하면서 아, 진땀 뺐던 4세트. 네. 유현근 단장께서도 아, 힘들다. 이렇게 한 세트 따내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라고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4세트를 따내면서 세트 스코어 3대 1이 됐습니다. 백민주 마르티네스 조합이 뭐 패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뱅크샷 3개가 연이어 나오면서 긴장감을 또 선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나쁘지 않은 경기력이었지만 워낙에 네. 또 하나카드 하나페이의 초크로 김가영 선수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4세트를 9대 6으로 따낸 하나카드 하나페이. 3세트를 내리내줬습니다만 4세트를 따내면서 승부를 계속 이어갑니다. 잠시 후에 5세트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